일단 이거 다 끄세요. 이거 컨트롤 패널이라고 있는데 윈도우 키드로 SMPP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컨트롤 패널이 많이 떠져 있죠? 그러면 요거 하나 빼고는 다 지우세요. 디스코드가 두 개. 자,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config 보시면요. 아, 그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초창기, 이 IT가 이제 점점 발전하던 그 예전 1990년대, 80년대 웹서버, 그때, 90년대, 80년대, 이제 웹서버로 인한 해킹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웹서버가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특정 폴드를 외부에 개방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걸 제공해주는 애가 이제 뭐 아파치가 있었는데, 이 아파치의 결함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파치의 결함, 그런 취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아파치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이 운영자가 허용하지 않는 폴더에서 파일을 가져온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는 이중 보안을 걸어놨어요. 이중 보안. 어쨌든 우리가 리눅스 수업이니까, 네, 그런 보안에 관련된 하면 좋죠. 자, 여기 보시면은 config에 보시면은, 아 참, 이 폴더가 어디냐면은 여기 익스플로러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C드라이브 XMPP에 여기에 아파치가 여기 깔려 있고요. 아, PHP 여기 깔려 있고 MySQL 여기 깔려 있고요. 그 다음 뭐죠? 아파치 여기 깔려 있습니다. 여기 깔려 있는데 자, 여기에 아파치 config에서 httpd.conf 들어가세요. 여기가 바로 아파치의 설정 파일입니다. 아파치의 설정 파일인데, 여기 config에 여기 그다음에 쭉 내려가시고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주석건 건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리슨 80 보이시나요? 이게 80 포트를 리슨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80 포트를 사용한다 라는 뜻인데,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일단 여기 443 포트가 뭐냐면은 이게 HTTP 기본 포트고 이게 HTTPS 기본 포트인데 솔직히 얘는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443 포트는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쭉 내려가서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거의 맨 밑에 여기 있어요. Secure SSL Connections에서 Include Conf Extra 여기가 있거든요. 앞에다가 주석 처리를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은 네. 거의 맨 밑에서 조금 올라오면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딨어? 나도 찾기 어렵네. 이거 검색하자 그냥. 컨트롤 홈 누르면 문서 최상단에 올라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F 눌러서 SSL 엔터.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엔터 하시면은 나와요. Secure SQL 여기 Connections 여기서 앞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얘를 껐다 켜세요. 그러면 일단 443 날라갔죠? 443 날려보세요.